안녕하세요. 모둠센서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0일. 자, 오늘은 코스피 1위에서 25위까지 차트 분석 한번 해볼까요?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 추세선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상승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RSI에서 74 정도로 올라와서 과 매수 구간으로 해서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세계 시총 1위 되면서 지금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더 지금 낮아질 것 같아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현대차는 지금 아주 좋은 흐름, 지금 이제 정배열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전부 다 과매수 구간으로 온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기아도 봐야죠. 기아도 잘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다잘 이끌어 갈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면서, 저 같으면 현재는 여기에다가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중국산에 대한 위험, 그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루기로 하고, 다른 주식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보면 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미국 학회에서 뭐 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셀트리온도 뭐 미국 무슨 전시회에서 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가는 횡보는 그냥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기만 하면, 이 횡보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셀트리온 그 별표 여러 개 쳐놔야죠. 그리고 KB금융은 지금 계속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 횡보했다가 또 상승, 횡보했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횡보했다가 여기까지 하고 먹고 내려가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금융주는 여기서 이 영상에서는 다 그냥 거르고 다른 거 보겠습니다. 왜냐면 금융주 약간 좀 찌부한 것 같고 하기도 하고. 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 네이버, 여기 지금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이버만 한번 볼게요. 네이버 보면은 여기도 하락이죠. 네이버. 자, 여기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스치듯 안녕 하기로 하고, 우리가 또 이제 볼 것은 지금 신한지주도 금융주 넘어가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서 또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자, 여기서 장대 양봉 긴 윗꼬리가 생겼긴 했는데, 이틀간 너무나도 사람들이 여기서 눌려있던 사람들이 장대 양봉 생기니까 와다다다다 다 팔았다가, 여기서 투자자들 어제는 외국인이 잘 해가지고 사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좋은 지점 같아 보여요. 참. 지금 현대차가 좋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그런데 지금 RSI에서 80이 넘어갔네요. 그러면 좀 조심을 하자. 저 같으면 여기 RSI 보고 그냥 투자 안할 거예요. 근데 이게 RSI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투자하려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포스코 퓨처 M.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쭉 해가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지 밴드였는데, 지지 밴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예 지금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그냥 스치듯 안녕 하는 걸로 하고, 카카오. 당연히 카카오 내려가겠죠. LG전자가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카카오 내려가니까, 자, 보지 말고, LG전자는 어제 또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네. 아주 좋은 모습이죠. 다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소화를 다 해놓고, 여기서 눌려있던 사람들 여기서 소화 쭉다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AI가 개발될수록 여기서 LG전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뭐 냉각 뭐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 보니까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6% 상승은 좋긴 하지만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생명 넘어가고 하면 금융지주 넘어가고. 한국 시장에 이런 생명, 금융지주, 뭐 메리츠, 화재 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혁신적인 주식들이 계속 차고 올라오고 차고 올라오고 순위를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는 안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있었던 주식 카카오마저도 한국
정부에서 눌러버렸어.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문제긴 한데, 자, 다 제치고, 한미 반도체는 좋겠죠, 당연히. 지금 며칠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기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독점 구조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주춤하는 건지. 일단 크래프톤에 보면은, 크래프톤 아주 좋습니다. 어제 4.88% 상승하면서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보이고, 여기다가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하락할 때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상승 추세선을 닫고 다시 아주 큰 상승 7.25% 한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저도 앞으로 이러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차트가 그려지면 저도 한번 배팅하는 그런 걸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30일까지 갈수 있을 것 같네요. SK 스퀘어. SK 스퀘어는 지금 여기 또 상승 추세선 닿고 상승 추세선을 깨나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K 스퀘어 하고 오늘 30일까지 갈 건데 28일 HMM. HMM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이 약한 사람들을 계속 후드려 패고 있는 거죠.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홍해가 사람들이 막 분통을 터트려가지고 지금 뭐 홍해가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상선들이 돌아가면서 배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운임이 상승을 한다. 지금 그런 그게 지금 HMM에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상승 추세선 닿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는 이평선을 모두 가로지르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도 또이 MACD나 오실레이터 이런 데가 다시 다 상승 가동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자, 한국전력입니다. 뭐 전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지금은 일봉으로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거죠. 골든크로스 동그라미 이게 치면은 골든크로스 나왔고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주봉으로는 그래도 하락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사실만 알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실 분은 들어가도 되는데 어쩌면 하락을 하는 그런 물결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한국 시장은 투자자가 중요한 거죠. 외국인 계속 사모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저거 다 생각을 해서 한번 베팅을 해봐도 좋을까? 그 궁금증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LG는 어떨까요? 차트가 자 LG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횡보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고 횡보 추세는 일단 관망으로 가는 거죠. 관망으로 갔다가 상승의 신호가 오면은 들어가자. 상승의 신호. 자,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도 역시나 횡보로 있으니까 일단은 두고 보자라고 하고 일단 뷰티주도 오늘 한번 봐볼까요? 제가 어제는 뷰티주가 지금 계속 뷰티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클리오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관심 종목에 자 클래시스는 어제 제가 자동 매도로 걸어놔가지고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다시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추세는 근데 지금 약간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했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RSI에서 78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사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오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볼때 자동 매도도 함부로 걸어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회사는 자동 매도 걸어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클리오는 그래서 자동 매도 제가 뺐습니다. 오늘 좀 빼야겠네요. 아무튼, 클리오는, 상승 추세선 이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 상승하리라고, 굳게 한번 믿어보기로 하면서,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봉으로 이게 봤거든요.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은 참 믿거나 말거나인데 지금 상승 3파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정배열에다가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단지 무서운 거는 RSI에서 87.2로 갔기 때문에 주봉에서 참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대세도 77로 갔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동 매도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한국 주식은 뭐 역시나 뭐 이런 데서 했다고 해도 뭐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단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 차트보다는 또 주식의 내재 가치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해서, 만약에 클리오를 다루고 있는 그런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광적으로 클리오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아까 봤었죠, 클래시스, 거기도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목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클래시스는 미용 기기 하는 회사죠. 그래가지고 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용에 관심이 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쁘기만 하면 다 돼. 사람들 내 주변으로 다 몰려들어. 이렇게 되는 지금 세대니까, 이런 게 많이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는 지금 클래시스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오늘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장전이니까 한 8시도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